가수 김광석은 1994년 1월에 대구시 대공동에서 삼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학창시절 내내 관현악부, 합창단 노래 배인 메아리와 노래운동 모임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였다. 대학 졸업 후 그는 1988년 그룹 동물원에서 활동하다가 1989년에는 솔로로 독립하여 1집부터 4집까지 음반을 발표하였다. 비록 그는 32세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지만 대중매체보다는 소극단 중심의 공연을 좋아하였고 1995년 8월까지 라이브 공연 1000회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로써 한국 대중음악계의 전설같은 기록을 남겼다. 1995년 센터 9호로 인터뷰에서 김광석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 상처는 누군가 반드시 보듬어 안아야만 해요. 제 노래가 힘겨운 삶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비상구가 되었으면 해요. 라며 자신의 노래 인생을 표현했다.